시를 이제 올릴 때도 보통 이제 신하니까 당연히 신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아예 그 표시까지 그 신이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오빠였던 이 기원이라는 인물은 고민왕이 황제의 생일을 이제 축하하러 떠날 때 이제 함께 가는데 당연히 왕하고 가면 뭐 뒤에 물러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많이 말을 타고 가면서 뭐 직접 이야기하고 이 여동생이 그 원나라 황제의 황후라는 거를 그야말로 소위 뺑 믿고 완전히 이렇게 오만부산하게 했다라는 거죠. 네, 여동생이 지금 원나라의 넘버원이야. 완전 그러면서 기고만장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씨들이 그야말로 기세등등 기고만장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기씨 일가가 국민왕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걸림돌이었겠어요. 치우고 싶은 걸림돌.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네. 이 조일신이 국민왕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헤아려서 마치 수족처럼 움직여준 건데 정작 그 수족을 잘라낸 사람은 또 국민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일신이 국민왕의 의중을 너무 빨리 읽어서 그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를 벌렸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합의를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기씨 세력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씨 일족만이 아니라 고려 정계에 포진해 있는 기씨 세력까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일신이 성공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국민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일신을 제거하고 자기가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